가자. 오늘 우리 1일이야. 우리 1일이잖아, 아직. 뭐야, 너 내 남자친구인데 뭐야. 우와, 여기가 톰이구만. 왜 이제 왔어? 나 기다렸어? 나 좀 부끄러워. 순도 100% 상큼 매력의 소유자 배우 장희령. 그녀가 쇼미에 떴다. 나 좀 부끄러워. 나 이런 거 처음 해봐. 긴장하지 마. 내가 있잖아. 긴장 좀 안 하게 해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너 내가 1일 남친인 거 알아? 아, 알아. 오빠야. 오빠야. 이게 안 귀엽다. 오늘 나 만난다고 주변에 얘기했어? 되게 신기했어. 내가 나간다 그러니까. 되게 연예인만 나오는 것 같잖아. 근데 너 수지랑 절친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나도 소개시켜줘. 뭐야, 너 내 남자친구인데 뭐야. 너를 왜 소개시켜줘, 내가. 이상하네, 진짜. 아이, 남자친구로 써지. 나란 거 알아? 가자, 오늘 우리 1일이야. 근데 너 온다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게 많더라고. 아, 진짜? 우와. 많이 왔는데 우선 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 원래는 원예학과를 들어갔어요. 원예학과?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었거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겠다 하고 서울 올라간 거야.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고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도 하고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를 했었어. 그러면서 카메라 앞에 서게 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그때 뭔가 큰 뭔가를 느낀 것 같아.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런 걸 느꼈어. 가장 애착이 가는 캐릭터는 뭐였어? 나는 딱 한 가지는 못 고르겠어. 그러니까 할 때마다 너무 푹 빠졌었고 캐릭터의 매력에 아직까지는 다 너무 사랑해. 여태 만났던 캐릭터들 좀 소개시켜줘. 처음에 했던 72초에서는 되게 청순한 매력이 있었어. 청순함. 또 도전의 바나다에서는 역할 이름이 귀여운이었는데 아닌 것 같아. 미안해. 나 진짜 이상한 것 같아. 함부로 애틋하게 에서는 장만옥 역할이었는데 거기서 사투리를 썼었어. 너 사투리 잘 쓰지? 아니, 서울밖에 못 써.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고향이 경남 사천인데 그래서 되게 편하게 했던 역할이었던 것 같아. 밥 먹나? 다양한 캐릭터들 많이 했는데 연기 연습은 어떻게 해? 나는 집에 있으면 영화를 되게 많이 봐. 그렇게 많이 보는 게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 그럼 너의 인생 영화 베스트 3 좀 알려줘. 말할 수 없는 비밀이란 영화를 너무 좋아해. 지금 6번, 7번 본 것 같아. 나도 재밌게 봤는데 피아노 치는 장면 진짜 멋있었어. 그거 진짜 찾아서 엄청 그거 한 100번 본 것 같아. 아, 부끄러워. 에이, 다 해놓고 부끄러우면 어떡해. 미드나잇 인 파리. 그 영화 너무 로맨틱하잖아. 여행 가는 걸 너무 좋아해서 재밌게 봤어. 파리 너무 가고 싶었어, 그거 보면서. 나도 파리 가고 싶다. 엽기적인 그녀. 전지현 선배님이 나의 롤모델이야. 예쁜 사람은 너무 많은데 너무 매력이 많으신 것 같아. 오, 매력만큼은 인정. 근데 너 연관 검색어에 뭐 뜨는지 알아? 뭐가 나오지? 사복 패션의 아이콘 장희령. 너의 패션 팁이 궁금하대. 사람들이 좋아해주시는 게 많이들 따라 입을 수 있게 입는 것 같아. 기본템들이 있는데 귀걸이에 포인트를 준다거나 신발에 포인트를 준다거나 화려하지 않은데 한 가지 포인트를 주는 게 팁인 것 같아. 과하지 않게. 그래서 내가 보여주려고 들고 왔어. 들고 왔어. 그래서 내가 보여주려고 들고 왔어. 들고 왔어. 내가 직접 보여줄게. 봄이니까 가벼운 옷들로 준비를 해봤어. 그래서 일단 이거를 입고 다른 옷들로 매치를 해보도록 할게. 내 이거 입고 올게. 빨리 갔다 와야 돼. 아직 멀었어? 언제 오는 거야? 짜잔! 짜잔! 괜찮아? 완전 이쁜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민소매를 입으면 꼭 관리해야 될 민감한 부위가 있거든. 그게 뭔데? 바로 자신감을 업시켜줄 언더암 케어야. 유아정의 틈새 뷰티까지? 나는 땀이 많은 편은 아닌데 계절에 상관없이 매일매일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야. 특별히 화보나 뭐 촬영 있을 때 이 언더암 케어를 해주면은 자신감이 업되거든. 언더암 피부가 민감하잖아. 이게 피부가 진정이 되거든. 수분감이 있어서 촉촉하게 되네요. 특히나 민감한 사람들은 자극 완화 성분이 있는 제품을 쓰면 좋을 것 같아. 또 작아서 가방에 넣어 다니기 되게 좋은 것 같아. 이게 바로 틈새 뷰티구나. 근데 이게 데일리 포인트야? 아직 끝이 아니야. 진짜 포인트를 한 가지 줘야지. 그치? 오늘은 악세사리로 포인트를 줄 거야. 제가 여러 가지를 들고 왔는데 이게 예뻐, 이게 예뻐? 다 이쁜데. 진짜 하나만 골라주면 안 돼? 그렇다면 나는 블랙? 나는 핑크가 좋은데. 아, 이게 더 이쁜가? 그래? 나 오늘 통이만 들을 때. 아니야. 너무 이쁘다. 딴 거 해볼까? 딴 거 해봐. 요런 거. 나 어때? 이뻐? 어, 완전 귀여워. 이렇게 데일리 룩은 완성이 됐어. 진짜 기본템의 끝판왕이다. 다른 룩은 없어? 나는 사실 여행 가는 걸 진짜 좋아하는 편이거든. 여행을 갔다 오면 다시 리프레시 돼서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 그래서 내가 여행 갈 때 즐겨 입는 룩을 또 보여줄게. 오, 여행 룩 완전 기대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챙겨야 될 틈새 뷰티가 있지. 틈새 뷰티가 또 있어? 이게 여행 갈 때 진짜 진리야. 보통 여행 갈 때 계속 돌아다니잖아. 걷다 보면 외투를 못 벗을 때가 있어. 뭔지 알지? 알지 알지. 완전 알지. 이걸 미리 한번 뿌려주면 당당한 언더암을 가질 수가 있어. 이게 칙칙하고 2초만 뿌려주면 돼서 빠른 시간에 해결할 때 좋아. 수분 보습에도 좋아서 내 여행 갈 때 꼭 챙기는 필수템이야. 향은 어때? 향? 되게 상쾌한 느낌. 오, 그새 더 뽀송해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여행 준비는 끝났어. 이제 여행 룩을 보여줄게. 일단 여행 갈 때는 이런 자켓들을 많이 입어. 나는 쉽게 벗고 입을 수 있으니까 아래 얇은 옷을 입고 이렇게 자켓을 걸쳐줘. 이렇게 가고 여행 갈 때는 가방이 꼭 필요하겠지? 이렇게 가방을 빼서 여행 느낌을 내는 거야. 여행 가는 거 같지? 뭔가 목수건도 하고 소풍 가는 애 같다. 근데 보니까 이제 긴장 완전 풀린 거 같은데? 응, 끝나니까 풀렸어. 너무 아쉬워. 나도 너무 아쉽다. 그래, 아쉬워. 그래서 내가 아쉬운 마음에 널 위한 선물 하나 준비했어. 선물? 기대되는데? 기다려. 엉뚱발랄한 매력으로 토킹 미러를 사로잡은 희령아, 앞으로도 그 웃음 영원하길 바랄게. 희령이 화이팅!